다른가요? 예를 들어서 이제 개들은요. 성장 속도가 사람보다 한 8배가 훨씬 빨라요.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는데요. 체중이 한 5.5kg 이하 개들은요. 한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성장이 멈춰요. 발육이 끝나고요. 그다음에 한 9kg 정도가 되는 개들은요. 한 9개월 정도에 성장을 멈추고 체중이 20.5kg 이하의 개들은요. 한 15개월 정도가 된 발육이 멈춘데 보호자분이랑 수의사들이 해줘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. 적절하게 운동을 시켜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모체 이행 항체라고 해서 어미계의 젖으로부터 받는 항체가 있는데요. 이게 그 질병과 싸우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. 근데 이게 한 생후 45일이 되면은 많이 약해져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예방접종이란 게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면역력이 유지가 되냐? 그렇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요. 항체과 검사를 하고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. 저희 그 시주가 벌써 13살이거든요. 노령견인데 얼마 전에 그 눈에 백내장이 왔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더라고요. 앞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. 근데 들어보니까 시주 같은 경우에는 눈 질환이 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맞나요? 개의 경우에는 이제 각막에 신경세포가 사람보다 훨씬 적어서요. 상처 같은 게 워낙 잘 나요. 특히 이제 그 눈이 튀어나온 시추나 패킹이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눈 주변의 털이 각막을 찔러갖고 각막궤양이나 이런 걸 잘 일어나기 때문에 눈 주변의 털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견종별로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. 첫 번째 말티스 보면 이제 귀가 처져 있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통풍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귀 안에서 뭐 염증이나 이런 것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욕시키고 나서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고 이제 말티스 같은 경우에 심장질환이 그 비율이 높아요. 유전적으로. 이 초기 증상이 뭐냐면 한밤중이나 새벽에 혹은 이제 운동하고 나서 아니면 흥분하고 나서요. 꼭 목이 막힌 것처럼 아주 건조한 기침을 해요. 그럼 이제 의심을 해야 됩니다. 혹시 우리 집 개가 심장이 나쁠까?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산책을 잘 안 하고 걷는 것도 싫어한다.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심장이 나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푸들은요?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키우는 푸들 같은 경우 한 두 가지가 그 많이 걸리는데요.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진행성 망막 위축증이라고 그래갖고요. 천천히 망막이 위축이 돼서 실명이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마치 그 야맹증처럼 그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실명이 되는데 치료법도 없어요. 아이고. 예, 그래서 이제.